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을 연일 다시 쓰고 있는 일본에서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제 문제로 적극적인 방역을 시행하지 않는 가운데 변종 유입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된 셈인데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악화일로인 상황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25일 하루 일본에서 새로 확인된 확진자는 3,831명으로 사흘 연속 4,000명에 육박하는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신규 사망자는 63명으로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일본에서 아시아 최초로 확인된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영국에서 귀국한 5명이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18일에서 21일 공항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해 공항 검역에서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국내 도착 후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형태의 접촉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종 코로나19 발생지인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귀국한 사람에 대해 격리 후 추가 검사를 거친 뒤에 귀가시키는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견되자 일본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조용한 연말 연시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는 이 가혹한 시기를 의료 시스템이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한 휴가 기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봄 선언했었던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다시 선언하는 방안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일본이 내린 결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